뭐예요 그게? 52도? 어? 52도. 52도가 이 정도면 너무 안 나가는 건데? 컨트롤을 해 지금? 아니. 어. 왼쪽? 아니 왼쪽. 한번 다 때려봐 몇 나가나. 그러니까 공은 어디다 놓으라고 지금? 어디다 놓냐고? 어디가 좀 더 나가? 오른쪽이 더 나가죠. 이 오른발에 놓. 아 이 오른쪽? 응. 그러니까 형님이 거리가 안 나가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봐. 그쵸 이렇게 쳐야 돼. 완전 이렇게? 네. 쳐봐 한번 쳐봐. 아, 이게 정상이지. 아야 잠깐만. 야, 진짜 여기라고? 여기? 어? 이게 이기는 거야? 아니 저거 저거를 봐봐요. 어디다 놨나? 야 이거 놓는 거랑 이거 놓는 거랑 스윙이 똑같아도 괜찮아? 달라지. 원래 형님이 놓는 데를 하고 쳐봐. 스윙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쪽으로 가면? 똑같아야 돼? 똑같지. 그럼 내가 놓는 방향 원래 그렇게 놓고 치잖아. 어. 쳐봐. 이런 식으로 치지? 그러면? 그런데 이제 요것도 봐봐. 위치가 저렇게 된단 말이야. 봐봐. 지금 이런 느낌이면 지금 거의 내가 볼 때는 7분이나 8분 아이언 위치에 놓고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잘 맞으면 90 가고 안 맞으면 한 80 간단 말이야. 발 모아봐봐. 발. 그렇지. 발이 공이 이렇게 오게. 그 다음에 여기서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52도잖아. 공 반 개나 한 개 정도만 이 정도에 놓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한번 스윙 한번 해봐. 다 쳐야 돼요. 이러고 이제 캐리로 이제 그게 떨어지는 거지. 야 이게 여기에 놓는 거예요. 이런 거. 봐봐. 그러면 지금 위치가 완전 오른발 뒤꿈치 쪽에 놓고 치는 거잖아. 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더 치는데 어떻게 하냐면. 오픈하지 말고 발 라인 똑같이 놓고 이쪽 뒤 오케이 오케이. 아니 형님이 지금 이렇게 왼발을 좀 뒤로 빼니까 빼지 말고 오케이 이렇게 놓고 치는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 자 가만히 있어봐. 그렇죠. 핸드포스를 좀 더 하고 칠 때 이 클럽으로 바닥을 좀 더 세게 눌러 친다라는 느낌으로 치는 거야. 좀 세게 바닥을 좀 세게 더 찍는 거야. 도끼 칠 때 지금 아 너무 이상해. 딱 맞는데도 안 해. 아 그러면 이제 지금 거의 100에 떨어졌는데 이게 뒷땅이 안 나고 그냥 더 친다라는 거 하면은 제거리가 더 나가요. 52도면은 내가 볼 때는 그냥 110에서 105 정도? 105 정도 떨어지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놓고 다시 한번 해봐. 이걸 어떻게 컨트롤하냐면 발을 모아봐. 아니 여기다가 발을 모으라고. 공이 중앙에 오게 이렇게 오게. 그렇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발을 다 이 발을 공 반 개만큼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좀만 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위치가 되는 거지. 그 발 뒤로 빼지 말고 나오고 이 발 좀 더 나와. 나온 거야. 바보야. 이렇게 놓잖아 지금. 이거를 핸드 퍼센트를 좀 하고 바닥을 세게 찍어야 돼. 공 뒤에를 클럽에 갖다 강하게 막 놓고 지나가야 돼. 찍으면서 지나가는 거야? 네. 그냥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찍으면서 왼쪽으로 확실히 다 가야 되니까 왼쪽으로 쳤어. 오케이, 그다음에 오케이. 이 클럽이 이쪽으로 가는 이 느낌이 무조건 있어야 돼. 찍고 말면 거리가 안 나. 높으면 뜨고. 오케이. 하나 둘 찍고 지나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형님이 이게 지금 공이 자꾸 왼쪽으로 가잖아. Ready? 가운데보다 지금 다 왼쪽으로 가잖아 이게. 그래 내가 지금 이 왼발을 또 앞으로 빼내는 거야. 아 그러면 안 가? 아니 그렇게 하면 쳐봐. 아 이거 좀...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했죠. 그러면 자 오른발이 나왔으니까 얘도 좀 나올 거 아니야. 이대로 하면 쳐봐. 그러네. 그래 내가 이걸 원하는 건데 왜 그래? 자세 이렇게 서도 돼? 아
아니 이렇게 서도 되고 아, 빼도 서. 아 이게 공이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지금 가운데로 가는 거야? 이게 좀 나아 이제 원래 형님이 정렬을 조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왼 이게 열리게 그러니까 아, 왼발이 뒤로 가잖아. 아 그냥 이렇게라고 이제는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이 발이 뒤로 빠지면 내 몸이 평 일자리라고 이게 이렇게 열리잖아. 그러니까 공이 지금 왼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 다시 그대로 있고 오른발이 조금 나온다는 느낌. 한 1cm 정도 왼발이 앞으로 나온다는 느낌. 왼쪽 어깨가 그렇지 좀 이렇게 있는다는 이런 느낌.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강하게 치고 지나가는. 그렇지. 봐봐. 그럼 거리가 또 장난 아니잖아. 그래서 그럼 안 되지. 거리가 이렇게 차이가 나. 그냥 차이가 나면이 아니라 형님이 연습도 덜 된 것도 있지만 어드레스가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서 섰으면 내가 좀 이렇게 나갔나. 그렇지. 그렇게 하니까 거리가 그렇지. 이렇게 하고 하고 그걸 좀 내밀고 그렇죠. 이쪽과 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 상태로 쳐봐. 치고 나서 쭉 밀고 나가. 뭐 안 해도 탱크. 되고. 그렇지. Ready. 공은 브리지스톤이야. 브리지스톤? 너 지금 브리지스톤 써? 네. 나는 브리지스톤의 캘러웨이. 오, 68. 아, 쳤다. 역시 공은 타이틀리스지. 타이틀. 어. 아, 공은 골프공은 타이틀이지. 아이씨. 야, 이 투원이 어떻게 해서 이럴까? 야, 이거를 어떻게 할까? 참고해 주세요. 219인데 이게 아, 참고 노드를 까면 무조건 넘어가는 거고 조금 저 본거에 떨어지더라도 5번으로 끌어가서 약간 드로우를 매겨서 지금 5번으로 들어가서? 네 5번으로 드로우를 매겨서 아, 야 큰일 났는데 5번으로 아, 자 야 와, 더 돌아, 더 돌아. 이제 내려와야지. 아, 씨, 너무 미쳤다고? 나의 시간. 3분 정도 넘어. 아, 흑마이네. 너무 돌렸다, 너무 돌렸어. 아, 너무 많이 쳤다, 진짜. 보내는 거 문제가 아니라 형이 몸이 너무 빨라 열리는 게. 아 맞다. 얘기 한번 해줘. 형님 이제 내가 물어볼게요. 오른손 쳤어요, 왼손 쳤어요? 지금 오른손 쳤죠. 그렇지. 그치 오른손으로 위주로 쳤잖아. 그럼 왜 그러냐면 나는 이제 왼팔 위주로 치라고 해서 왼쪽 어깨가 이렇게 왔을 때 딱 일자가 되게 만든다는 생각으로 해야 돼. 그런데 형님은 오른손이 앞에 왔을 때 일자로 맞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열리는 거야. 그치. 네, 그죠. 오른
팔이 기준이 되니까 머리보다 오른쪽 어깨가 팔이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돼야 일자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열린단 말이야. 근데 왼손이 기준이 돼서 왼팔이 기준이 돼서 왼팔이 일자가 됐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열리지 않아. 그런 느낌으로 해봐. 멀리건이 있어? 아. 그러니까 형 모든 그락 다 똑같아. 형님이 지금 웨지도 오른쪽으로 가고 들맞는 느낌이고 거리도 안 나고 그러잖아. 그게 다 오른손의 그 기준이 돼서 스윙해서 그래. 오른손을 칠 때는요, 나중에 막 진짜 내가 마음대로 구사했을 때 그때 이제 오른손에 치는 거고 지금은 왼손으로 친다는 느낌으로 해야 돼. 그래야 거리가 더 쭉쭉 잘 나가거든. 방향이 좋아지는 거. 봐봐, 얼굴이 좋아. 아, 왼손으로 다 쳐야 돼, 왼손으로.